더위는 한풀 꺾였는데 여전히 덥죠.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10월 초까지 덥겠죠? 이쯤 되면 여름 옷이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옷잘 입는 언니들은 세 가지의 특별한 옷 입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와 상관없는 기본템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 소재의 가을 컬러를 입습니다. 세 번째는 가을 아이템과 여름 아이템을 섞어 입어요. 그렇다면 기본템이나 가을템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번 가을 유행 컬러를 알아야겠죠. 이번 가을은 컬러감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예뻐질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될 컬러는 다양한 톤의 그린과 레드입니다. 이두 가지 컬러가 압도적으로 컬렉션에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트렌디한 듯 베이식한 SN의 신상으로 간절기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요. 이 영상만 보면 전체적인 가을 컬러 무드도 알수 있을 거예요. 이번 가을 주목해야 할 컬러 첫 번째는 브라운이에요. 가을에는 브라운을 많이 입지만 이번 가을에는 특히 많이 입을 거예요. 브라운은 모든 컬러를 받아주는 기본 컬러라서 코디하기도 쉬워요. 그래도 나는 브라운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가 많이 섞인 토프 브라운을 입어보세요. 영상에는 조금 밝게 나오는데요. 토프는 에르메스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기본 컬러예요. 고급스러운 컬러이고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컬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이 참 관사한 게 블랙 앤 화이트가 유행할 때는 브라운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진짜 예뻐 보여요. 셔츠와 반바지 셋업인데요.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60수 고밀도 바이오 코튼으로 만들었어요. 가을에도 셋업은 여전히 트렌디하고요. 실루엣도 오버사이즈가 계속합니다. 현재 트렌드를 강타하는 반바지 트렌드는 통이 넓고 무릎을 덮는 길이에요. 반바지는 입고 싶은데 무릎이 시리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무릎을 덮는 길이 너무 좋죠. 이번 기회에 입어보세요. 비율이 아닌 스타일에 도전해 보세요. 쿨해 보일 겁니다. 바지 통이 여유 있어서 아주 편하고요. 코튼 백으로 안감이 한겹더 들어가 있어서 비침이 전혀 없어요. 코튼이지만 두 겹이라 늦가을까지 좀더 길게 입을 수 있어요. 뒷주머니가 크게 한 개만 달려 있는데요. 비대칭 디테일이라 멋스러워요. 반바지라 캐주얼하지만 셔츠와의 셋업이라 추근 룩도 가능하겠죠? 이 셔츠에는 멋스러워 보이는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네, 가느다란 이 스트링입니다. 포멀한 셔츠를 캐주얼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이렇게 포멀과 캐주얼, 반대되는 이미지가 섞이면 그 자체로 꾸안꾸가 되고요. 괜히 멋스러워집니다. 반바지에도 같은 스트링이 있고요. 이번 가을에는 이런 스트링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트렌디합니다. 이번 가을에 반바지나 스커트를 입을 때 신발 스타일링은요. 첫 번째, 부츠를 신는다. 두 번째, 샌들이나 운동화, 로퍼 등에 꼭 양말을 신어주세요. 저는 화이트 플랫에 생맛이 있는 화이트 양말을 신었어요. 신발 스타일링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버클 디테일을 채우지 않은 거예요. 가방을 열어둔 채로 드는 것처럼 포멀한 신발을 캐주얼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에 한끗 다른 포인트를 넣어보세요. 가방은 트렌디한 브라운을 들어도 좋고요. 레드를 들어도 좋은데요. 두 개를 같이 더블백으로 매도 좋습니다. 브라운, 레드 둘다 토프 브라운과 톤온톤이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트렌디한 와인 가방을 들어도 좋고요. 여름 내내 올 화이트 룩이 유행했는데요. 가을에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색감이나 톤이 약간 달라져요. 이번 가을에 주목해야 할 컬러 두 번째는 옐로우가 가미된 포근한 화이트 혹은 그레이가 섞인 빈티지한 화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옐로우와 그레이가 살짝 섞인 화이트, 에크루를 입었습니다. 아이보리와 비교하면 색감 차이 보이세요? 셋업의 소재가 일반 면이 아니라 바이오 워싱을 한 고밀도 60수라서 미세한 주름이 있어요. 이런 주름 텍스처는 포멀한 셔츠를 캐주얼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훨씬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입을수록 주름이 생기는 면 소재의 단점을 보완해서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네크라인은 풀어헤치고요. 소매를 대충 접어 올리면
멋스러워지는데요. 이유는 뽀얼한 셔츠에 캐주얼한 디테일이 더해져서 반전 매력이 생기거든요. 미스매치라는 패션 용어가 있을 만큼 반대되는 이미지를 섞어주는 것은 옷을 잘 입는 쉬운 방법입니다. 스트링은요, 단추를 다 채워서 리본처럼 묶어도 되고 빼서 스카프처럼 늘어뜨려도 돼요. 혹은 벨트처럼 묶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늘어뜨릴 거예요. 가장 무심해 보이거든요. 신발은 볼륨이 있는 메리제인의 양말을 신었어요. 버클은 역시 잠그지 않았고요. 양말은 셋업이랑 같은 컬러로 연결감을 주었어요. 가방은 커다란 이스트 웨스트 백이에요. 가로로 긴 스타일이라 트렌디합니다. 컬러는 어두운 브라운인데 광택이 있어서 와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방과 신발 컬러를 다르게 갔고요. 선글라스는 가방의 컬러와 통일했지만 레오파드 패턴이라 뻔하지 않습니다. 이번 가을 주목해야 할 컬러 세 번째는 그린이에요. 가을 컬렉션에는 애플 그린부터 다크한 그린까지 압도적으로 그린이 많은데요. 단 하나의 트렌드 컬러를 꼽으라면 그린이에요. 쨍한 그린은 포인트로 작은 부분에 사용한다면 면적이 넓은 곳이나 매일 입는 옷에는 연한 페일 올리브가 좋아요. 저는 빈티지 올리브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너에 화이트 탱크탑을 입고 셔츠는 아우터로 툭 걸쳤는데요. 화이트가 그냥 화이트가 아닙니다. 그레이와 옐로우가 한 방울씩 들어간 빈티지 화이트예요. 여름 화이트와 다르게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화이트죠. 베이지 기운이 있어서 레이어드에 최적화된 화이트예요. 우리가 가을에 입는 베이지나 브라운과도 궁합이 좋고요. 셔츠의 소매 단추는 풀어서 늘어뜨렸는데요. 포멀한 셔츠를 아우터로 걸치거나 커프스 단추를 풀어두는 건 캐주얼한 연출이라서 미스매치이고 꾸안꾸입니다. 셔츠를 걸칠 때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요. 어깨에 걸치듯이 입는 거예요. 이렇게 얌전하게 입으면 멋스럽지 않아요. 똑같이 입었는데 나는 왜 별로지 하신다면 좀 불량스럽게 입어보세요. 브라운 안경 케이스를 포인트처럼 걸었고요. 브라운 가방과는 톤온톤입니다. 이번 가을 부츠는 통이 넓어져요. 스웨이드 소재가 트렌디하고요. 그린 스웨이드 부츠를 신었는데요. 올리브랑 톤온톤이죠. 부츠 형태가 살아있는 것 말고 자유분방한 실루엣이 트렌디합니다. 이번 가을 주목해야 할 컬러 네 번째는 레드예요. 레드는 이번 여름을 강타했던 트렌드 컬러였죠. 가을에는 레드부터 와인까지 톤이 다양해집니다. 여름에 오픈했던 탱크탑에 가을 컬러를 입혔는데요. 두말할 필요 없는 트렌드 컬러 시에나 레드입니다. 오래된 중세 도시 토스카나 지역의 시에나를 떠올리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런 포인트 컬러는 작은 사이즈의 아이템에 입으면 좋습니다. 탱크탑에 와이드한 슬랙스를 입었어요. 이번 가을에도 와이드한 슬랙스는 계속 갑니다. 슬랙스가 와이드하면 상의는 슬림하게 입는 게 기본이죠. 탱크탑은 캐주얼하고 슬랙스는 포멀해요. 가능하면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섞어주세요. 별거 없는데 멋스러워집니다. 레드와 브라운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요. 간절기에는 탱크탑에 아우터가 필요하니까 카디건이나 재킷도 좋고요. 화이트 셔츠를 툭 걸치면 캐주얼과 포멀이 적절히 믹스된 꾸안꾸 스타일링으로 완벽해집니다. 이번 가을에는 풍성한 컬러감에 체크가 유행할 거예요. 풍성한 컬러와 체크를 안정되게 잡아주는 기본 컬러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블랙도 좋지만 저는 차콜을 선택했어요. 뻔하지 않아서 한끗 다르게 블랙보다 더 잘 입어질 것 같아요. 차콜 탱크탑은 클래식한 생지 데님과의 궁합도 좋고요. 색감 있는 체크 셔츠도 아주 잘 받아줍니다. 체크 셔츠는 아우터로 걸쳐도 좋고 허리에 묶어줘도 좋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이런 연출도 많이 보입니다. 신발은 블랙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주고요. 가방은 트렌디한 브라운을 들었는데 차콜이나 네이비와 톤이 같아요. 톤인톤 후디입니다. 슬림한 빈티지 화이트 티셔츠에 비슷한 컬러의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가을 버전 올 화이트 룩이고 트렌디한 올 화이트 룩입니다. 오버사이즈가 유행하지만 이너는 슬림하게
잡아줘야 밸런스가 좋아요. 와이드한 바지에도 슬림한 탑이 쉽고요. 신축성이 좋은 골지 티셔츠지만 실루엣은 여유 있어서 달라붙지 않아요. 밑단을 좁게 오버록 처리하고 옆선도 장식 스티치를 해서 캐주얼한 디테일을 추가했어요. 적당한 길이감이라 너의 빼입 다 가능한데요. 너무 단정하게 이렇게 입지 마시고 대충 주름이 생기게 입어보세요. 그래야 무심해집니다. 여름에 와이드 팬츠를 짧게 입었다면 가을에는 다시 길어져야겠죠? 신발은 스웨이드 카멜, 가방은 브라운으로 톤온톤 코디했어요. 올가을 주목해야 할 컬러? 브라운 티셔츠예요. 브라운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반절기에는 길이감 있는 화이트 반바지랑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색감의 양말을 빨간 메리제인이랑 신었는데요. 톤다운된 빨강이라 가을에 신기 좋습니다. 트렌드 컬러이기도 하고요. 양말 코디하는 거 가을에 꼭 해보세요. 이룩에는 이번 가을 트렌디한 그린 중에서 가장 웨어러블한 올리브 스카프를 둘러볼게요. 브라운과 궁합도 좋고 이번 가을 케이프도 트렌디하니까 이렇게 두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은 티셔츠와 같은 컬러 브라운 클러치 들어주고요. 올가을 체크가 트렌드라고 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레오파드입니다. 레오파드는 좀 센 캐릭터인데 매니아도 있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패턴이에요. 옷자리는 사람 중에 레오파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센 레오파드를 입을 때 나머지 아이템은 가장 기본으로 봐야죠. 그래서 블랙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티셔츠와 같은 컬러의 숄더백을 클러치에 끼고요. 부츠는 스커트와 톤온톤이 되도록 어두운 브라운을 신었어요. 부츠의 통이 넓고 자유분방한 실루엣이라 트렌디합니다. 이번 가을 주목해야 할 트렌드 컬러는 브라운, 올리브, 레드, 빈티지 화이트였어요. 본격적인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기본템을 중심으로 입고요. 여름 소재에 가을 컬러를 입는다거나 여름 아이템과 가을 아이템을 섞어 입어보세요. SN 신상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성주언니 패션뷰 채널 이름 옆에 구독이라고 써져 있으면 구독 안 하신 거예요. 구독해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든 상관없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